그 합창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합창단, 옛날에 그 뉴스타트 합창단이 있었어요. 아미사 합창단, 그래서 암을 사랑하고 이긴, 사람, 암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아미사 합창단, 있었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제로 그 통계를 제가 읽어본 일이 없는데, 미국의 그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그, 세계 뭐 최고 수준의 암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방사선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일하시던 분이 신문에다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봤어요. 봤더니 그분이 어느 통계를 인용을 하시는데 합창단원들의 면역력이 제일 강하대요. 왜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이 합찬 그 찬양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찬양대 연습 시간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 일반 교인들은 아이고 찬양대 수고한다 또 연습을 해야 되나 지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양대원들 자신들은 그 연습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을 어떻게 비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찬양대원들의 면역력이 제일 높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그 한번 찬양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중우 얘기를 지금 쭉 들으면서 참 제 얘기 같아요. 예, 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아이였어요. 아무것에도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것이 두렵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는 중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이제 입학시험을 쳐놓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인류 중학교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합격자 발표가 이제 있었는데, 쳐놓으면 어떤 생각을 제가 하냐면,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막 그게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그럴 때 이제 그때는 그 영화 포스터란 게 있었잖아요. 뭐 요즘이야 뭐 그런 그 벽보. 그냥 그 당시에는요 벽에 그냥 아무데나 풀칠해가지고 어떻게 포스터 붙여
또 전봇대에다 포스터 붙여. 막 이래가지고 막 어디를 가든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어. 근데 이제 그 포스터에 주로 나오는 얼굴이 여자들 얼굴이야. 여자 배우들 얼굴. 그 어떤 때는 이제 다리도 좀 보이고, 이제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다 했냐고 하면요. 내가 만약 여자 다리를 쳐다보면 불합격일 거야. 내가 만약 그 여자 배우의 가슴을 포스터에 가슴을 보면 불합격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멀리서 포스터가 보이면 일부러 안 불러. 왜? 네. 네. 불합격될 때가 무서운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런 그리고 모든 게 걱정스럽고 두렵고 안 될 것 같고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은 다 이름 잊어버려도 그분 이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임상욱 선생님.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된 거야. 근데 그 임상욱 선생님은 그 당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중학생들의 아주 그 막 얼짱에다가 몸도 막 덩치도 좋고 막 잘생기고 막 그래서 인기 짱이었어.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임상욱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한 거야. 근데 그분이 총각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한 번은 가정 방문으로 우리 집을 잠깐 들렀다가 그때 우리 어머니 동생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죠. 그 이모가 참 미인 이모가 있었는데 임상욱 선생님이 병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참 이모 덕분이죠. 그때까지 저는 뭐 초등학교에도 그랬고 중학교에서도 그랬고 학교 가봐야 이상구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쉬운 말 하면 꼬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그런 존재에서 뭐 이상구한테는 말 붙일 일도 없고 왜 혼자서 있으니까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웃기는 얘기를 해도 이상구는 안 웃어. 완전 우울증에 이제 강박증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뭐 어떻게 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왜 이렇게 갑자기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우리 이모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이제 반장 부반장을 이제 투표로 선출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이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너희들이 투표해서 반장 부반장 한 사람씩 선출을 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임 부반장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 그 특임이란 게 특별 임명이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 직권으로 특임 부반장을 임명하겠다. 저도 그렇게 이제 맨날 바보같이 앉아 있어도 생각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또 담임 선생이 왜 저렇게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상하다. 그 특임 부반장이 누굴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출했어.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오케이. 담임 선생님이 탁 나왔대. 이번 특임 부반장은 누굴까? 하고 생각했던 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래. 아, 이 꼬아다는 보리자루를 특임 부반장이래. 그래서 이제 감추를 딱 씌워 놓으면, 이제 뭐예요? 기가 살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다리가 후두루루루루루루루.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서 이제 소감 발표하고, 감사,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랬어. 근데 부반장 나와서, 열심히 우리 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차례야. 그래서 이제, 아주고,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게 뭐를 특임 부반장을 할 리가 안 나. 애들이 그냥 와 웃었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막 똥 대버렸어. 담임 선생님 막 기가 딱 차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못한다고 할 수 없지. 그러면 이상구는 수업 끝나고 교무실에 좀 왔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너 큰일이네. 큰일 그 내가 다 알아. 저는 매일 나는 이제 큰일이냐, 큰 문제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면서 맨날 고민하고 있던 차예요. 근데 네가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 거 내가 모르나. 나도 다 변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지. 그럼 변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특임 부반장으로 임명을 했잖아. 그게 이제 담임 선생이 아는 변화시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가 못하겠다고 하니 난 이제 모르겠다. 어떻게 너를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꼭 바뀌어야지.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아마 거의 한 45분 내지 1시간 걸렸어, 집으로 가는데. 걸어가는 거죠. 그때는 맨날 걷는 게 일이니까. 가방 들고, 바뀌는 방법이 뭘까? 담임 선생님 방법은 안 통했고, 바뀌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물어볼 때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은 누구요? 악령이죠. 그런 심각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뭐 저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변할까? 근데 그 아까 주무가 본부장님 보고 좀 사실과 진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실인 걸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야, 그 용기와 본부장한테 그렇게 이거 그 용기면 다 사회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 나도 힘든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 상여 받잖아요.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가 정말 올바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 속에다가 속삭여 주는 그런 거를 감이라 그러는데 무슨 감? 영이 주는 감에서 그래서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그래서 영감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린도 영감 받아야 안 받아요? 네, 기린도. 인성분이 부족하면 탁 영감이 와서 뼈가 먹고 싶어. 그게 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나을 수 없는 병도 그 하나님에게는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집에 다 가는데 모르겠어.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몇 발자국만 가면 집인데, 갑자기 영감이 탁 와서, 연습을 해라. 무슨 연습?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연습을 해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게? 뭐였게? 예,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웃기는 얘기 할 때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뭐요? 배꼽 잡고 웃는 거. 그게 제일 하고 싶었어. 막 부러워 죽겠어.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상구는 뭐가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네, 모든 행복물질 유전자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우울증이었죠. 저는 제 7살 때 우울증 걸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고. 자,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네, 그럼. 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웃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저는요, 출석 부르는 것도 무섭다고. 애들 출석 부를 때 뭐, 예! 예! 뭐, 다, 뭐, 예? 여학생 결단, 네! 그러고 웃는데. 이상구, 그러면, 소리가 막 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선생님, 이상구, 왔어? 아직도 제가 생생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 오늘부터
웃는 연습 시작한다. 다 이제 결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웃는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내가 나한테 창피해 죽겠어.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웃는다. 그게 이제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뭐 내가 나한테. 여러분, 그날 밤에 중우를 위해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제가 아멘 하고 중우 보고도 너도 아멘 해. 네. 그래서 중우가 이제 아멘을 간신히 했어. 아멘 하기 힘들지. 아멘 하기도 힘든 거예요. 악령이 못하게. 그래서 혹시 악령이 뭐라 그런가?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대요. 뭐라 그랬냐? 지랄하고 있네. 그랬더니 지랄하고 있네라는 그 생각은 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중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영적인 뭐예요?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 영적인 힘이 나의 그 뇌파를 조절하면 그런 말도 들리는 것 같고 제가 저녁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악령이 내 뇌파를 조절하면 미스터구 얼굴도 보이고 돈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데카오를 다 놓고 다 결심을 다 했어요. 내가 연습을 시작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웃는 표정 짓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어떤 놈이 나보고 그 저는 이게 누구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문 창문 다 닫아놓고 아무도 안 봐. 방 안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런데 하고 나를 비웃어. 깜짝 놀랐어. 아무도 없어. 또 한 번 더. 아이가 내가 잘못 들었나? 예. 아 소리가 어디서 나게? 이 속에서 나. 그때 저는 진리를 깨달은 거야. 내가 두 명이구나. 응? 웃고 싶어 하는, 변하고 싶어 하는 상구가 있고, 변하지, 뭐요?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웃고 싶은 나는 웃으려고 연습을 시작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또 상구가 나를 지금 비웃고 쑥스럽게 만드는 거야. 쑥스럽게.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거를 보통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사회에서는 얘기들 하죠. 그런데 그래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서는 그게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돼야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악령에 지배당하는 존재일 뿐이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악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악령을 통제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 속에, 또 다른 두 나가 있구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바로 뉴 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인간은 두 다른 나가 있고, 그것은 이제 그때는 영이라는 걸 몰랐죠. 그 두 다른 나가 있다. 참나와 거짓 나가 있다. 참나는 하나님이 형성시킨 나고, 거짓 나는 악령이 형성시킨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나는 악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완전히 참 이상구는 완전히 숨도 쉬지 못하고 있고, 간신히 살아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그렇게 오기가 나더라. 이겨야지, 이거를.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하니까 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끄러, 새끼야! 그랬어. 시끄러! 시끄러!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라는 걸 몰랐지, 그때. 시끄러! 그래서 막, 시끄러! 그래가지고, 시끄러, 시끄러 하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을 부지런히 했어. 중우는 밖에 나가기 싫어서, 운동도 안 했어. 근데 요즘은, 또, 어저께 보니까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 운동하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치야! 힘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제 유전자가 팍팍 켜져. 아시겠죠? 그래서, 중우도 여기서 팍 이기고, 앞으로, 그 군에 있을 때 상담 선생님 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앞으로 중고도 상담 공부를 한번 해보고, 글로 나가면 잘 하실 텐데, 물론 선택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마약 중독으로 감옥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에 그 중독이 돼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비참했던가를, 그래서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랬던 나이가 감옥에서 나는 마약 중독자들을 상담해서 구원해내는 상담사가 되었다. 그래서 얘가 자기가 마약 중독자였을 때 상담받았던 상담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상담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경력이 지금 한 15년 했나?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력한 상담사가 돼가지고 지금 상담사들을 가르치는 상담 그 과정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탁
그, 역시 아빠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그 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장래가 정말 안 보였어. 그,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그, 나중에, 얘가, 이제 그, 얘가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됐냐면, 이제, 딱, 선고를 받고, 와, 제가 가서 검사님한테도 빌고, 막, 했는데도, 이 죄질이 너무 나쁘니까, 수감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저도요,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제 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방에 한 발을 탁 들었으니까 그 감방에 아무도 없더래요. 탁 들어가니까 정말 한심할 거 아니에요? 이야, 내가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나 하는데 탁 이제 음성이 들리더래. 네가 선택해서 온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선택해서 온 거야. 마약을 선택했고, 또 마약을 또 얌전하게 해서 몰라도, 마약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소매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선택한 게 맞아.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제 아빠 생각이 난 거야. 그 저는 항상 그 선택을 옛날부터 가르쳤거든. 선택이 네 운명을 결정해.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죄 지을 선택 나쁜 선택을 해서 나쁜 상황에 들어갔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아무도 너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네가 악한 선택을 해서 악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거든 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해봐라. 그 생각이 탁 나면서 얘가 그 자리에서 탁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 얘는요. 정말 통제 불능이었어요. 이게 마약 성분이 이제 떨어지고 마약을 못 맞고 하면 막 애가 막 난폭해지고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엄령이죠. 그런데 막 지금 감방에 들어올 그 직전까지도 막 하고 이랬는데 그 기도를 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아빠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와 하는 빛이 들어오더니 자기를 다 비추고 그랬더니 자기 네?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얘가 다른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상하다 얘가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변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연락을 해요. 법원에서도 이제 와서 조사를 해요. 너무너무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감옥에서 필요 없고 가택, 응? 연금. 그래서 발찌 차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변했어, 제가 봐. 그런데 그때부터 마약은 완전히 안 해, 안 하고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예, 공부 좀 하고, 이래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아무 사고를 안 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더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초범이야, 초범. 그때 20대인데 초범. 그래서 법원에서 얘는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고 그 초범은 법원에서 어떻게 해든 형량을 깎아주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 범죄자로 석방돼서 나가면 이게 앞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경범죄로 그 죄를 어떻게 형량을 낮춰 가지고 경범죄는 이력서에 쓸 필요가 없어. 그래 가지고 얘가 여러분 범죄 경력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막 하여튼 저는 야 우리 딸이 이게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범죄 경력을 가지고 이제 출소한 사람들을 예? 전과자. 딸이 전과자가 되겠구나. 하나님, 그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딸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줘서. 그랬더니 전과자 아니야 이제. 응?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로 돌아가서. 그래서 한 일주일쯤 하고 나니까 학교 가니까 애들이, 성구 자식 표정이 달라졌대. 얼굴이 밝아졌대. 저도 그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응. 옛날에는, 이제, 거울을 보면, 상구가 어땠냐면, 표정이었어. 무표정. 그런데, 연습하고, 일주일 하고, 보니까 표정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영이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소리 내서 웃는 연습. 아, 그거 새로 시작하니까 또 이 새끼가 안에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 응. 그래가지고 또 일주일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응. 아, 이 사람은. 투쟁을 해야, 응? 실력이 붙어. 그렇죠. 투쟁 안 하고, 어떻게 뭐, 그냥, 좋아진다.
이런 거 바라는 사람은 결국 아무 결과도 없어. 네, 내가 싸워야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가서 웃음 소리도 나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웃길 때, 아 너무 행복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방학이 됐어. 이제 제가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방학이 끝나고 다시 개학해서 돌아오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해서 울산에 그 우리 외갓집 그 사과 과수원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야호도 하고 이제 목소리 크게 내는 연습을 막 했어. 그래서 거기서 우와하하하 웃기도 하고. 그때가 제가 13살, 14살 때예요. 그게 1957년 여러분, 한국에 최초로 웃음 치료사가 등장한 거예요. 제가 최초의 웃음 치료. 그 외갓집 과수원에서 웃음 치료사고 제가 최초의 웃음 치료를 받은 환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와. 그래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여러분 소리는 안 내면 안 낼수록 줄어들어요.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 소리가 커지고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선생님이 웃기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제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와르르 온데 전 제일 뒤에서 애들이 놀래가지고 상구 아이가 상구가 변해버렸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뉴스타트를 할지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뉴스타트의 길을 뭐예요? 예비하고 있으면서 저를 계속 뉴스타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악령과의 투쟁, 정말 성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은 뉴스타트가 필요해요. 뉴스타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되셔서 많은 분들의 이 심각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